bought a bicycle. Where? Mr. James bought a bicycle? 뭐야? 뭐 해야 돼? 전치사 뭐 써야 돼요? For. 왜 for 써야 되죠? 엄마 사고. 그렇죠. 우리가 사형식 동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있죠. give를 대표하는 뭐야? 있어서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고 뭐를 대표해서? by를 대표해서 없어서 만들거나 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야? ask를 대표로 묻거나 요청하는 의미의 동사. 이 세 가지입니다. 대표를 쓴 것만 일단 했어요. 너무 많이 쓰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give 말고도 뭐 있습니까? send가 있고요. 가르쳐 주다 teach가 있고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왔던 편지 써주다 write가 있고요. tell 같은 거. 전부 다 원래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가 기본으로 깔려있죠? 뭔가 있으니까 보내 주는 거고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고 편지는 써 주는 거고 쓴 게 있어. tell은요 말하려면 어때요? 머릿속에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있어야 말해줄 거 아니야. 다 있어서 주는 거고요. buy는요 없으니까 사고 없으니까 만들어서 주고 없으니까 요리해서 주고 없으니까 얻어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뭐야? 없다라는 전제로 하는 거죠. 묻거나 요청은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ask만 안 해도 다 됩니다. 그쵸? 자, 이래 동사들을 여러분 사형식이죠. 사형식은 그 노베이스 친구도 몰라. iodio. iodio가 뭔지 아예 몰라. 그래서 우리가 왜 수여 동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까? 성장. 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전달되는 분. 그래서 교장쌤, 학생, 상장이라고 생각하면 수의 동사가 생략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수의 동사를 몇 형식으로 3형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중간에 뭐가 있어? 전치사가 반드시 온 다음에 여기 누구 와? 여기 아이오였던 놈이 일로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나한테 줬다. 뭐를? 사랑을. 저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게 뭐야? She gave까지는 똑같은데 직목이었던 놈을 목적으로 가고 얘를 어디로 보내? 미로 보내잖아.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전제사표야? to를 적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사형식을 뭐로?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거 적으세요. 이거 모르면 2학년을 졸업하고 2학년을 끝내고 3학년 가면 이거 정말 베이스 없이 그 친구처럼 노베이스로 가는 거야. 신기한 게요. 그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학원을 안 간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을 바꿀 때 전치사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있죠는 뭐야? to. 엄만 사고는 뭐야? for. 문녀는 뭐야? 예, 여기까지가 사실은 등급상 2등급에 해당합니다. 중학교를 등급으로 나눌 때 이건 2등급 기본 표현이에요. 그 문법 기초죠. 그래서 왜 for를 봐야 되냐? 이런 식이죠. 미국 아이들은 Mr. James bought a basket for me. 자연스럽게 어떻게? 입에 딱 붙어 있는 경우죠. 문법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좀 이 원래 원칙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The yellow house on the corner is over 100 뭡니까? years죠. 여러분, 그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이번에 이 주부와 술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술부와 주부를 나누는 기준이 동사예요. 알겠어? 자, 술부, 주부. 술부란 것은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어떠어떠하다라고 막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그 부분을 술부인데 주부는요 주어와 수식어를 합해놓은 걸 주부라고 그래. 자 이게 이제 1등급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 1등급 계속 유지하려면 선생님 말을 잘 들었는데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술부 동사를 찾으라는 게 있거든요. 좀 전문 학원을 가면 선생님 전문 학원 뭐냐면 뭐 여러분 학원도 보면 그런 학원 있잖아. 그 미국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외국어 중학교 전문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원 선생님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얘들아 빨리 술부동사 찾아 하는데 여러분 술부동사가 뭐냐면 문장의 주동사 main verb를 뜻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동사를 찾았어. 그 앞까지가 다 뭐야? 주부입니다. 근데 주부는 뭐와 뭐로 이루어졌어? 주어와 수식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The yellow house죠. 그러면 on the corner는요? 수식어요. 그래서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노란색 집 중에서 어떤 집? 코너에 있는. 그래서 이 on the corner가 수식어, 주어는 the yellow house. 그리고 전체가 주부. 그래서 주부와 술부를 나눈 게 바로 술부 동사.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 해석하고 문법 문제 풀 때 가장 먼저로 해야 되는 게 뭐다? 주어 동사 빨리 찾는 거야. 주어 동사 빨리 찾는데 사실은 그 순서가 좀 바뀌긴 해요. 일단 뭐를 먼저 찾아야 돼? 동사를 찾아야 동사 앞에까지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문 독해법이라서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친구가 내가 남에게 가르쳐주는 수준까지 내가 다겠다면 술부동사가 찾고 그 술부동사 앞까지가 주부며 주부는 주어와 수식으로 나뉜다. 예, 그게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 올려놨어. 그게 올라가는데 뭐 조회수가 거의 150, 160 되더라. 그래서 구독자가 갑자기 20명 이상 늘어난 게 아무래도 고등학생 중에서도 이 주부, 술부를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고 그동안 독해하는 법을 전혀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술부와 주부 나누는 법과 술부 찾는 법, 동사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 나머지 다 보는 거. 오늘은 5형식을 대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주부와 술부 나누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 그러면 어떻게 저 코너에 있는 그 노란색 집이 이거 over가 뭡니까? More than의 의미야. More than 뜻이 뭐야? 뭐뭐 이상이죠. 뭐 이상인 거야? 100 year. 예, 그렇죠. 100년 이상입니다. 여러분, times는 뭔 뜻이에요? 번, 횟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의 경험 용법 할 때 뭐 있어? ever, never, once, twice, times가 있죠. 그 다음에 before까지. 그때 이 times가 횟수입니다. 여러분, ag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나이. 두 번째가 시대. 그래서 the age of technology 뭐죠? 기술의 시대, 그렇죠? 정보 통신 시대, 그렇죠? 그래서 information 그다음에 communication age 하면 정보 정보 기술 시대, 정보 통신의 시대 이렇게 하죠. 이번 length는 뭐야? 길입니다. long의 명사형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years입니다. 자, 오른쪽 6번 가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The teacher asked the students to work blank on their project for 15 minutes. 자, 여러분, ask는 이게 주어죠? 얘는 주어가 뭐가 없어 대신 얘는?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동사죠. 근데 우리 ask라는 동사는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뭐야? 4형식도 있지만 뭐? 5형식, 그쵸? 5형식일 때는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 보호가 오는 게 5형식인데 항상 뭐를 갖다 내죠? 맞아요. to 부동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에게 to 부동사 하라고 부탁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누구에게?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작업해라. 연구해라. 어디에? 그들의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work 띄우고 on 하면 어떻게 해? 땡땡에 작업하다 또는 연구하다 또는 학교 같은 게 수행평가할 때 수행하다 막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하는 거야 학생들한테? 나 너희들 좀 어떻게 그 프로젝트에 15분 동안 작업해라, 집중해라, 연구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문장이 다 완성이 됐어. 예, quietly 밖에 안 돼. 그렇죠. 여러분, to 부정사 왔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는 거는 부사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work도 동사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부사일 때 한국말 부사일 때 한국말은 두 가지죠. 하나가 he, 또 하나가 하게. 그렇죠. 그럼 조용 he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they want 그들은 원했다 뭐 하기를
자 보세요. 그들은 돈을 땡땡하게 원했다. 누구로부터? 그의 형으로부터. 점심을 위해. 자 또 부터니까 돈은 형한테 오는 거잖아. 그럼 어때? 바로입니다. 바로는 뭐야? 빌리다. 랜드는요? 빌려주다.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money lender가 누굴까요? 사채업자. 그렇죠. 눈이 떠지게. 예,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채업자가 될 수 있겠죠. money lender. 그 money borrow는요? 바로 채무자. 예,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 빚을 영어로 debt가 debt. 이 빚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er 붙이, or 붙이면 debtor. 예, 빚쟁이. 아, 채무자. 오케이?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1번과 6번이 훨씬 중요한 거였어요. 뭐라 그래요? January 뭐야? 1월은 뭐였다? 주웠다. blank. 2월은 unusual이 뭐야? 아주 독특하게 나옵니다. 왜냐 usual 뜻이 뭡니까? 평상시의 정상적인 다른 말로 하면 no more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error 치면 usually 대개 그렇죠? 평상시에 근데 on을 붙이면 unusually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좀 약간 신기하게 보일 때도 unusual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어떻게 독특할 만큼 따뜻했어. 춥다와 따뜻한 것은 반대말이죠. 그러나가 되죠. 자, 여기서 3학년 때 노는 이 unless에서 unless가 뭔지 아는 친구. 아 if 부정. 네? 아이 그거 맞다. 오디오 겹쳐가지고. 예 맞아. if not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unless 자체가 뭐야? 뜻이 만일 땡땡이 아니라면이요. 희한하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그 어디야? 뭐 할 때 문법뿐만 아니라 대화문에서 이상하게 판단할 수 있어. Unless it's rainy, I will play outside. 이런 거죠. 의미가 뭡니까? 나는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밖에서 놀 거야. 그렇죠? 여기서 unless를 이해해야 말이 되죠. 만일 unless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만일이라고 해석하면 만일 비가 오면 밖에 놀 거야. 그럴 수 있지. 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The planning committee 해봐. committee. 이영, 이영, 히엇. 위원회. committee. 뭐 조직위원회. planning은 뭐야? 계획? 위원회죠. 그 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make a blank. 새로운 공장에 대한 땡땡이 필요하다. decision. 자 우리가 make가요 어 붙어가지고 여러 뜻이 있어. 이거는 사실은 만들다가 아니다. 해봐 결정하다. make decision이 결정하다. 그다음 make an appointment는요. 예약하다. 그렇죠. 그렇죠. make appointment는 예약하다. make a progress는요. progress. progress가 진보야. 예, yeah, 발전하다, 진보하다. 그 다음에 make a choice는요? 선택하다. 예, yeah, 선택하다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니까 이 make가 만들다가 아니고 어떻게 이 뒤에 있는 명사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let's make an order 이러면 어때요? 주문하다 된 거죠.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위원회는 뭐 할 필요가 있다?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뭐에 대해서? 새로운 공장에 대해서. 답은 make a decision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decisive는 뭘까요? 결정함. 이게 형용사입니다. 약간 친구들 좀 보면 과감하게 막 와리가리 하지 않고 그냥 응 할게. 결정력이 있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indecisive죠? 예.
자, 이거 좀 약간 여러분 요 단계보다 어려운 수준인데 읽어나 써봅시다. Indecisive. Indecisive. 우유? 우유보다나. 예, 우유보다나.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기억지연. 결정장애 할 때 이거 쓰면 안 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 또는 어른들 indecisive. 나 우유부단해. 그 우유부단이 우유가 들어가진 않아요. 네. 자, FE가 들어가면 형용사입니다. 네. Ashimane piano. Ashimane piano store는 팝니다. All types of S 붙이자. All types of 네. C죠. 여러분 악기를 이용하라고 그래.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자, 이거는 이렇게 싹 외우세요. 잠깐만. 자, 읽어볼까요?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자, 음악적 도구입니다. 도구를 instrument 또는 기구를 뜻하죠. 자, 어차피 토익을 배우기 때문에 도구나 기구 단어 equipment. 이거는 어떤 문법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be equipment? 그거 be equipped with는 뭐뭐를 갖추다면 안 돼. 이게 어가 붙일 수 없어. 이게 불가사 명사야. 그래서 on도 안 되고 equipment도 안 돼. 네, 불가사. 이거는 토익에 가끔 이 때문에 문제가 나오긴 하다. 또 장비란 뜻의 단어는 뭐야? 장비나 장치 D로 시작돼요. 어떤 친구 이거 DB세 DB세라 읽는 친구 있다. 다 DB세. 뭘 자꾸 DB라는 건지. Device인데 DB세라니. 그래서 electronic device가 뭔 말이야? 전자장비. Musician은 뭡니까? 음악가입니다. 그 다음에 musical은요. musical이죠. 우리가 보는 뮤지컬 공연이 되겠죠. 자, 악기를 그래서 영어로 musical instrument. There was 뭐가 있었다? blank. 여러분, 관형명. 이제는 좀 아는 거라. 관형명이요. view가 동사로는 뭐로 여기다 간주하다는 게 view가 있어. 그렇죠? 근데 view는 여기서는 경치 풍경이죠. 그리고 다른 말 하면 scene? scene이 장면이고 풍경은 영어로 scenery. 해봐, scenery. 풍경. 좀 더 어려운 단어 하면 풍경 하면 landscape. landscape 하면 조경 풍경을 또 landscape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영어 단어. scenery도 고등학교 1학년쯤에 나와요. scene은 장면, 현장. 그래서 crime scene 하면 뭔 말이야? 범죄 현장. 그쵸? 예. 그 다음에 영화의 scene 알죠? 예. 뭐 action scene. 그쵸? 이런 거. romantic scenes. 자, 형용사인데 전부 다 형용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품사로서는 다 됐는데 의미가 중요한 거죠. 자, from the top 뭡니까? 산 정상으로부터는 예, 그냥 beautiful view, beautiful scenery, beautiful landscap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if you have a flat tire, flat이 뭡니까? 평평한이잖아. 그냥 자동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자동차가 평평해져 버려, 타이어가. 터졌대. 자동차 타이어가 평평하면 뭐야 이거? 터진 예, 펑크 난 거죠. 그래서 이 타이어 펑크죠. 타이어 바람이 나간 겁니다. 그 플랫 타이어가 있다라면 you should stop. 자동차를 멈춰야 됩니다. 해봐, 즉시. 해봐, at. 보통 all. At once랍니다. 해봐, all at once. 당장. All at once. 그래서 once입니다. 당장. 그런데 이 단어 중급 단어입니다. 이미. Immediately. 읽어볼게. Immediately. 예, 고등학교 단어 promptly. 고등학교는 여기까지. Promptly. 자, 읽어볼게. Immediately. 해봐, immediately. Promptly. 그리고 영어 발음 어떻게 해? 우리가 영어 학원을 여러분 나중에 어떤 선택할 때 피해야 될 학원이 뭐냐면 영어만 봤을 때 영수를 가지 말라고 하고 영수 다 같이 하라는 학원을 가지 말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발음이 너무 이상한 선생님한테 가지 말라고 하고 또
그 선생님의 경력이 5년 이하 가지 말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어 선생님 보니까 promptly, immediately 이렇게 하면 네, 여러분 좀 듣기 공부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되도록 내는 선생님하고 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immediately에 그 다음 promptly와 같은 at once가 되겠죠. 10번 Kathy Porter는 is a good friend of mine. 그러면 ours 이렇게 되겠죠. mine이 뭡니까 여러분? 소유 대명사. 소유 격이 아니고 소유 대명사입니다. A friend of mine. Have a friend of mine.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외웁니다. She's a friend of mine. 그녀는 나의 친구 중 하나다. She's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Have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이게 원어민들이 a friend of mine 하는 게 아니라 friend of mine. 어떻게 a friend of mine. Have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약간 다이너마이트 같은데.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이렇게. 그래서 좋은 친구인데 이게 그 뭐야 우리 친구라고 해서 our friends를 줄여놓은 소유대명사가 돼. A friend of ours. A friend of ours. A friend of ours. 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The mechanic was still working on my car. Blank arrived at the garage. At the garage. 일단 mechanic이 누구예요? 정비공. 맞아요. 정비공, 수리공은 이 mechanic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파생되는 현우사에서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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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기계적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계를 영어로 말하고 그래. machine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약간 좀 비슷한 거죠. mechanical, 기계적입니다. 네, 막 기계적인. 자, 그 수리공은 여전히 working on이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되고요. work on 뭐야? 아까 말했지. 작업 중이었다는 거죠. 내 자동차에. 내가 arrive 뭡니까? 도착하다. 어디에? garage가? 네. 차고라 말도 되지만 이 garage는 어떻게? 일종의 수리 센터입니다. 수리 센터. chop shop. car shop. car repair.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단어들이. 내가 수리 센터에 도착했을 때죠. 뭐만 했을 때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when이 정답인 거죠. 자, 2번 it is important 이 is 뭡니까? 가 주어입니다. 진주어는요. 주. 부동사 전체 여기 달고 있는 것 전부 다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to 부동사를 볼 때 선생님 뭐를 유념이 봐라 그랬어. to 부동사의 예? 행위 주체. 행위 주체가 뭐야? 우리가 말하는 의미상의 주어죠. 누가 carry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뭐가 중요하다? To carry proper. 적절하니죠. 적절한 proper. 이거 중학교 3학년 고1 단어 appropriate. 해봐. 해봐. Appropriate. Appropriate. Adequate. Adequate. 적절한. 그렇죠? 전부 다 같은 영어 단어 해봐. proper, appropriate, adequate. 그래서 it's important to carry proper blank on international trips. 뭐를 들고 다녀야 돼요? 국제적 여행을 다닐 때는 이런 뭐 들고 다녀요? 여권을 영어로 passport, passport요? passport, passport. 이게 여권이죠. 여권이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죠. 영어 단어 신분을 영어로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신분증입니다. 신분증명 신분증 자, identification 영어 발음 좀 똑띠 하세요.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그렇죠. 이 T-I-O-N으로 끝나는 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를 써서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그렇죠. 약간 뭔 날이지 뭔 날이지 뭔 날이지 뭔 날이자. 그래 그러네. 자, identity. identity. 뭐 identity라고 하는데 identity는 정체성입니다. 뭐
국가 정체성, 요즘에 말하면 성 정체성, 뭐 그렇죠? 뭐 identify는요, identify는 뭐야? 식별하다야. 아? 무슨 뜻이라고요? 식별하다요. 이거는 중요한 동사예요. 그러면 identification은 여기서 나온 거야. 뭘 식별하는 거? 그 사람의 신분을 identify 하는 거. 아시죠? 그럼 identifiable 말. identifiable. 식별 가능한이죠. 자, can you, hey, is it identifiable? Which finger? 입니다. 자, 이 단어들 많죠. 예, carry는 소지하다, 들고 다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proper, 적절한 identification, 신분증을 들고 다닙니다. 6번, Sunni. Sunni was blank to get a letter. 편지 받아 즐거웠다. 이 말이죠. 답은 delight이죠. 기쁜이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To 부정사가 어떤 용법이야? 사람의 감정. 그렇죠.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거잖아. 답 과거 분사들이야. 대책 없네. 자, 전화를 간다. Pleased. 여기서 기쁜은 pleased. 왜 근데? 나 맞췄어요. 맞췄는데? Embarrassed. 아 뭐야? 아 비슷한데? Embassy는 여러분, Embassy는 해봐. Embarrassed. 아 비슷한데? 충격적이네. 충격스러운. Shocked. Shit 아니었어요? 어 나 있었어? 나 맞췄는데? Fr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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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난. Iron이라고요? Iron. Irritated. 아니. Irritated. 어, 지루한. Bored. Bored. 두 개 맞췄다. Pleased 같은 거야. 그래서 Sunny라는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아 어땠다? 기뻤다. Delighted가 맞죠. The new television은 has many features 뭡니까? 바지? 턱? 특혜. 예, 특혜요. TV가 특혜겠지 얼마나 있겠어. 특색이나 특징들을 feature입니다. Feature. Feature. 예. Future가 아니고요. Feature입니다. Feature. 그런데 the blank is very high. Price. 뭐는? 그렇죠. Price. 가격은 꽤 높다는 거죠. 여러분, receipt 뜻을 아는 친구. 영수증. 예, 영수증입니다. 이 명사는 어디서 나오는 동사일까요? Receive. 받다, 수령하다. 여러분, 배구할 때 뭐예요? Receive 하잖아요. Sale 뭡니까? 판매나 영업인데 보통 S를 붙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수증과 약간 관련된 단어인데요. 일단 before you get the receipt for something you have bought, you need to get this piece of paper beforehand. What is it? What? No, you get this piece of paper and then you look at this and you see how much money you need to pay. Then you can give the money or give your credit card to the cashier and the cashier will give back the receipt. What is it? Price. No. 가격표. Bill. 청구서. 청구서 뭐냐면 여러분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잖아. Outback. 그러면 약간 이제 뚜껑 뭐 받침에다가 종이 쪼면서 이거 내세요. 계산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빌입니다. 청구서라고 마지막에 받은 게 뭐 계산서 맞죠? 예, 계산서를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돈 내고 남 받는 게 영수증. 해봐 빌. 빌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법안. 법안, 국회가 정부에게 내는 법안, 또 새의 주둥아리, 부리, 또 우리가 하는 지폐, 돈 있죠 돈, 지폐 돈, 그 빌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돈은 셀 수 있잖아요 할 때 그때 셀 수 있는 거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빌이죠, 빌, 지폐의 개수죠. 그래서 돈은 셀 수 없는 겁니다.
셀 수 있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지폐를 쓰는 거죠. 맞나요? 자 갑니다. The direction. Your direction 뭡니까? 영화. 방향. 방향과 아니면 지시사항. 여러분 듣기 할 때 토익 브릿지. Directions. In this part of test, you will hear the four statements. Each statement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완전히 이거 똑같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directions예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지시사항이에요. 자, wait, directions. 이거 말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 뭐야? North, East, West, South.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위. Directions, 방향이죠. 그래서 directions은 어떻게 해? Were written. Written 뭐야? BPP이기 때문에 수동 때 쓰여졌다. 여러분, 완성됐어요.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는 부사밖에 안 되죠. 여기서 부사가 아닌가 한 게 있어. 저 daily? 예,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네. 여러분, 적어서 daily, daily. Dairy, dail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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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ry. 해봐. Daily, daily. Dairy, dail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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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ry. daily 뭐요? 매일의 daily는요? 맞아 유제품 오 제니 유제품의 그래 dairy product 뭐야? 유제품 그렇죠 a diary for a daily diary dairy product 뭐야? 매일 유제품에 관한 얘기 맞아요 a diary for daily dairy product keeps you from suffering keeps you suffering이 뭐야? from keeps you from suffering diarrhea suffering 고통받다 아 suffering 아 suffering 해봐 그 다음에 diary 뭐야? 일지 일기장 다음에 diarrhea 설사 아 그러니까 뭐야?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diarrhea dairy diarrhea 유제품 설사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매일 유제품에 관한 일지를 적어야 설사를 예방할 수 있죠. Suffer. 그래서 have diarrhea. Diarrhea. 그렇죠? Diarrhea. 아 이거 이 diary 이거 아닙니다. Diary. Diary. 이거 뚜뚜뚜뚜 번호하는 diary. 아니, 그건 전혀 다른. Your diary. 그런 거 있죠, 좋아해. 죽이지 말고 친구를 자 road 도로는 자주 매우 미끄럽다 slippery죠. 답이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설사 얘기. 설사만 기억나. 그 방향은 어떻게 정확하게 분명히 적혀졌지만 우리는 get lost 마. 길을 잃은 거야. 길 잃다 어쨌든 길을 잃었다. 예 네, 맞아 clearly. 여러분, 오프닝은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저격했다. 자, slightly는요. 약간. 맞아요. 약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slightly different 무슨 말이야?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이 slightly different 하죠. Daily, dairy, diary. 아주 다 좀 다르죠.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My hiking tour of New Zealand. New Zealand의 내 hiking tour.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 한번 했는데 이게 주부야. 네. 얘는 주어고, 얘는 수식 어고죠. New Zealand의 내 hiking 여행은 was? Was better. I best, the best. The best입니다. 왜요? 뒤를 보세요. I have ever had. 내가 한 거. 그렇죠. 미국인 이렇게 하면 I've ever had. 진짜 I've ever had. I've ever had. 다인 해봐. I've ever had. I've ever had. 다인. I've ever had. I've ever had. 지금껏 가져본. 지금껏 먹어본. 지유한테 이렇게 해봐. I've ever had. I've ever had. I've ever had. I've ever had.
그래서 뭐라고 그래? This pizza is the best I've ever had. 네, 먹은 최고다. 오케이? Okay? 지은. Yeah. You're the best student I've ever had. 그러면서 진짜? 진짜. 어우, 심쿵. 이거 왜 the best라는 최상급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건 중 최고니까요. 그래서 best는 안 되고 왜 the best가 돼요? 기본적으로 최상급은 정관사 더 가와야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일까요? 현재 완료 경험. 경험. 근거는요? Ever. Ever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번. The Art Museum. 미술? 박물관. Stays open은 뭡니까? 열린 상태를 유지하다. 맞아요. Until. Until 뜻이 뭐죠? 까지. 오후 8시까지. By 2 o'clock, 뭐 2시까지. 5번 갑시다. My computer is 이걸 많이 해봤어요. 땡. Very. I saw. 그렇죠. So 맞아요. So 형용사 부사 대절. So 형용사 부사 형용사 대절인데요. 여러분 형용사는 언제 온다고요? 앞에 비동사 있을 때. 부사는요? 일반 동사 있을 때. 요 원칙입니다. 뜻은 뭐죠? 아주 땡땡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뜻이에요? 내 컴퓨터는 너무 느려서 나는 내 일을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이게 문법이라는 표현이죠. Have trouble ing. 자, 이거 소리 내 읽어볼까요? Have trouble ing. 그렇죠. 이거는 ing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건 불면증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뭐라고? Falling asleep.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Don't you? You have any problem? No? No. No, good. 그럼 선생님은 찐따예요. 친구 없으니까 어떡해. 나는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 I have trouble making friends. She doesn't have any trouble making friends. She doesn't have any friends making friends. She doesn't have any problem making friends. And they have problem. They have trouble making friends.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1, 2, 3? 0. 100명요? 100명이 친구면 문제 있죠? How many? 고민하지 한 명도 없어. 고민하지 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봐. Get something done입니다. 해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get이 사실은 이 준사익 동사에 속해요. 우리가 준사익 동사라 하면 사익 동사와 함께 외우는데 사익 동사는 have, let, make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서 동사 원형이지만 자 여러분이 1등급 되려면 PP도 가능하다를 알아야 돼. PP는 왜 가능해?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일 때? 얘는 동사 원형 능동일 때 그렇고요. PP는 맞아요.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가 가능.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넘어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사익 동사는 PP도 가능하다. 중학교 때는 동사 원형만 근데 만약에 지은이 같은 경우 문제 선생님 PP 이거는 PP 되지 않나요? 수동이잖아요. 이러다가 세우다가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 문법 가지고 뭐 하지만 그런 게 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사익 동사는 여러분 알고 있는 흐? Help. Help죠. Help는 뭡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로 동사 운영이나 두부 동사다. 그런데 get은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로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가 to 부동사요. 또 하나가 PP. 여기까지 알아야 사실은 여러분 중3 넘어 고등학교까지 또 토익 브릿지도 예, 풀어낼 수 있다. 학교 영어에서 보면 이거 기억합니까? to 용법. 네. to 형용사, to 부동사를 뭐로 바꾸셨어요? So 형용사 that can't. 맞죠? 이거 대비되는 뭡니까? 형용사 in up to 부동사를 어떻게 해요? so
So 형용사 that can. 주어 can. 여러분 이것도 한꺼번에 적어놓는 게 좋겠죠. 왜? 얘네들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뜻이 뭐죠? 동사 원형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그래서 여러분 이 enough가 부사인데도 불구하고 형용사 뒤로 온다. 이거는 너무 땡땡해서 땡땡 할 수 없다. 그래서 the boy is too old. The boy is too young to get married.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려서 get married. 결혼할 수가 없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것들, 이거는 토익 브릿지 같은 데 나오는 것들,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문법으로 쳐낼 수 있는 준사익 동사와 사익 동사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 가능하고 수동이면 PP 써라. 10번 Mr. Thompson은 will answer the email. 그 이메일에 뭐 할 거다? 응답을 할 거다. 마고 나서 요거 after가 접속사예요. 접속사면은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그가 뭐 한다면 그의 클라이언트와 B입니다. 이게 왜 B일까요? 클라이언트가 고객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왜 speaks라는 단순 현재가 와야 되죠? He. 물론 he도 he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 아, will. 아, 잘못 알아. 일도 있고. After. 접속사, 전치사, 미,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건문이 뭐예요, 여러분? 조건문. 종속절 내의 시제는 단순 현재, 주절은 미래. 뭐라고 다시 해 보시죠. 조건문 내의 시제는 단순 현재, 주절은 미래. 이게 조건문 때입니다. 조건문에 쓰이는 가장 흔한 접속사가 if죠. 두 번째가 before, after. 그 다음이 when, until 이런 것이 있습니다.